사람이 속을 새깁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또 이 문서라고도 하지. 네. 문서가 세 개가 보이는데 다 안 좋게 보여지고. 성씨는 어떻게 되죠? 아, 성씨는 전씨요. 전씨면은 본이? 네. 저 남편은 이씨고요. 뭐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뭐 애들한테 제가 제 애들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초를 켜주라고 뭐 그런 말을 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은 몇 살이죠? 80년생. 그럼 한 살 맞네? 예. 자기는 전씨고 남편은? 성씨가 뭐예요? 아, 이씨요. 이씨? 네. 가장 큰 건요, 우리 전씨 기주가. 네.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요? 강하다는 건 본인 스스로 인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 강한 아내고 강한 엄마고 너무 강한 딸이고 너무 강한 며느리거든요. 아, 네. 이 강하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씨 기주님한테 그 기운이라고 하죠. 그 기. 네. 그런 거에도 남편 되시는 분이 많이 치이는 형국이고 많이 눌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초를 키워주고 불을 밝혀주라는 얘기를 또 들으셨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 전씨 기주님이 또 다른 본인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또 다른 나입니다. 또 다른 나. 네. 일종의 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남편 직장 보내야 되고 하니까 아침에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으시잖아. 네. 근데 전날 뭐 피곤했다든가 요즘같이 또 나가는 사람들 있다 보니까 나이는 41살밖에 안 되셨어도 본인의 기운이 60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찌뿌둥하고 몸이 잘 아침마다 빨딱빨딱 안 일어나질 거거든. 근데 한쪽에서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된다. 근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5분만 더. 이해가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씨 기준이면 한 사람이잖아요. 한 명인데 내 몸에 두 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내가 또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직성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굉장히 모나고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친정 어머니 성씨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 엄마는 이씨요. 어디 이씨? 어디 이씨인지는 아니 저... 진짜 너도 엄마면서 우리 엄마가 전씨인데 우리 엄마 전씨가 네. 어디더라 보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아이들도 나중에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된 지가 지금 십몇 년이 전 21년이 뭐야? 한 20년 전부터 여성 상위 시대라는데 자기 스스로 본을 모르고 있는 건 낮추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꼭 알아두세요. 예. 네, 근데 저희 엄마 것도 중요한 건가요? 어머니의 내력이 굉장히 그 어머니 그 왜냐하면 성씨를 물어본 거는 시댁보다는 친정에서 굉장히 강함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본인 예감 직감 같은 거 잘 맞잖아.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남편이 네. 남편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잘 느껴. 잘 안단 말이죠. 어떤 얘기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남편이 누구를 만났다든가 누구랑 뭐 그냥 남편이 대도 않는 조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 본인은 금방금방 느끼거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네. 예감이나 이런 직감 같은 게 굉장히 빠르거든. 모르긴 몰라도 남편 비상금 같은 거 숨겨놨다가 다 걸리지 않아? 다 찾아내지 않아, 자기가? 나중에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걸릴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착하니까, 남편은. 네. 이 강함 속에 이 강하다는 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촉이 좋고 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전씨 기주가 집안 내력 자체 친정 쪽에서 내력부터 해서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아이들도 정말 엄마인 전식이주가 봤을 때 쟤는 좀 더 잘할 것 같고 공부도 더 잘할 것 같고 잘한데 계속 삐걱거리고 잘 안 풀리거든. 그래서 우리네 같은데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초 좀 켜주고 좀 빌어줘라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앞서서 본인 엄마 아빠들이 먼저 안정이 돼야만 아이들이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이렇게 초를 켜주고 이렇게 빌 건이 아니라 엄마 아빠부터 먼저 안정이 되시고 나면은 아이들도 자동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빌어주다 보면은 남편도 빌어주셔야 되고 본인 목도 빌어야 되는 몫이 빠져버리는 거죠.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엄마 아빠를 빌게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들어오다 쫓아오는 거니까 두 번 들을 일이 없는 거죠. 이해는 가요? 네. 몇 살 몇 살인가요 아이들이? 지금 15살, 13살, 11살이에요. 15살? 네, 13살, 11살. 11살이 딸이에요? 네. 야무지게 낳았다. 제일 속색이는데? 제일 말은 안 듣는데 근데 또 제일 똑똑해. 잘 남았어. 얘는 아마 빌어주라는 얘기 아마 분명히 들었을 거고. 막내요? 네, 막내를 좀 많이 들어요. 막내가 기집애인데도 남자로 나왔거든. 몸은 그러니까 여자야. 몸은 여잔데 남자. 모든 근성이나 이런 게 남자고 걔 때문에 집에 웃을 일이 있고 걔 때문에 싸울 일이 있겠다. 네. 그 얘는 좀 빌어준다는 것보다 얘는 네. 팔아줘야 된다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그 팔아준다는 거는 이씨 대주와 전씨 기주의 막내딸이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의 딸로만 키울 게 아니라 누군가 나 우리 같이 저같이 이렇게 신을 모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네. 큰 절에 뭐 주지 스님이 됐건 이런 스님들한테 네. 양녀를 드려주는 거지. 초를 키는 것보다 아마 그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듯이 또 다른 전시기주가 있듯이 네. 막내딸한테도 또 다른 막내딸이 있는 건데 또 다른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있는 존재가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엄마보다도 훨씬 더 강해. 그러니까 엄마 자기가 열 달 배 아파서 낳았지만 언니나 형들 큰 거하고 틀리거든. 얘는 따지고 댐벼. 엄마가 불합리한 거 가지고 얘기할 때는 네. 옳고 그름이 분명하거든. 그리고 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고 그래. 용기도 굉장히 많거든. 이렇게 신강은 이건 왜 그러냐면 타고난 또 다른 직성에서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니까 11살이 11살 나와야 되잖아. 그치? 네. 근데 11살이 어쩔 때는 애 늙은이 같은 60 먹은 사람 하는 그런 소리 가끔 그런 소리도 툭툭 던져.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네. 아마 놀랄 거야. 그렇게 신강한 거를 그러니까 이건 촛불이 아니라 뭐 불 밝혀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네 무당들은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자가 이렇게 되고 양녀가 된다는 거는 신에서 부처님들이 이렇게 아이의 그 안 좋은 그 나쁜 거를 갖다 좀 눌러주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촛불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거 눌러주는 게 그게 더 낫고요. 네. 큰애도 딸이야? 아, 제일 큰애는 아들이에요. 그럼 딸 둘이 아들 하나? 네. 근데 큰애가 어떻게 딸로 보이냐, 아들이 되는데? 좀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좀 여리다 그런가? 굉장히 여려. 그래서 하다못해 아까 11살 먹은 막내한테도 까요. 오빠한테도. 난 마음이 너무 착하고 천상에 그 할아버지네 근력 먹어서 그런지 이신애가 그런 건지 비가 와도 얘는 급함이 없고 아무 급함이 없다. 그게 좀 좋은 건가요? 막 안달복걸 하는 애들보다는 낫지. 그 왜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비가 오고 그래도 어흥 이러고 뒤침지고 설설 걸어가는 거 있잖아. 왜 뛰지도 않고. 딱 노인네 근성이거든. 그게 제대로 있네. 그러면서도 너무 여려. 그러니까 좀 그렇고.
큰딸은 정말 잘 나눴다. 큰딸은 그래도 엄마 마음 알고, 오빠 그 13살짜리요? 그나마 그게 낫다. 근데 공부도 잘하네. 공부요? 근데 걔는 그냥 딱 박혀있는 게 현모양처?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냥 이제까지 13살 먹을수록 크게 엄마한테 사고 안 쳤을 거고, 크게 돋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네. 그러니까 셋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못하는 애가 크네. 큰딸. 근데 조금 몸이 너무 약해 보인다? 잘 먹고 그러긴 지금, 하는데. 지금 15살, 13살이라고 그랬나? 네. 좀 빠른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여자들이 이제 그런 거할거 아니야. 아, 네. 그니까 그쪽 부분이 타고난 게 얘가 되게 약해. 아마 그런 거할때 아마 많이 아파하고 그러지 않아? 아직은 안 하는데,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약간 그런 증후군처럼. 그쪽에 그 네. 양약으로 다 드릴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한약 계통으로 해서 걔 타고난 게 그쪽에 굉장히 약하거든. 아마 그걸 시작하게 되면 아마 할 때마다 굉장히 아파하고 민감할 거거든. 그쪽에는 좀 관리 좀 해주라고 싶네. 그럼 한약을 한약 쪽으로 좀 먹게 해요? 한동안 한약 쪽을 양약으로는 그게 치료가 잘안될 거고, 꾸준히 시간을 두고, 너무 그쪽이 약하게 나온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약하기 때문에 아프고 탈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고기를 갖다가 하려면 한약만한 게 없을 거예요. 그거는 엄마 자네 거 닮아서 그래. 그래요? 저는 원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애 낳고 나서부터 자네도 되게 네, 약해졌거든. 막내 낳고 나서, 예. 정말 그쪽에도 자네도 관리하고 큰애도 관리해야 돼. 그럼 한약으로 일단, 한약이 맞을 거예요. 아이는 뭐 한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먹여야지 될 걸. 아무튼 한약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 같고, 또 하나 문서를 뭘 잡았어? 저는 잡은 게 없는데. 남편이나 남편이요? 남편도 뭐 특별하게 뭘 잡은 게 없는데요. 문서가 금년에는 들어오긴 하지만 아닌 문서만 들어올 거니까 잡으라고 권해주고 싶지 않고. 나 정말 궁금한 게 아까부터 하나가 있는데. 친구 없죠, 본인? 친구. 친구요? 내가 말하는 친구는 나이 어려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쵸. 어떤, 그니까 뭐, 제 그냥 친구들, 남자친구겠죠? 남자친구 없는데요. 정말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망신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정말 처신 되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우리 전식이주가 나가는 삼재잖아. 근데 몸으로 칠 거고 망신으로 친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 모임이나 가급적 그런 데는 더더욱 삼가해야 돼. 정말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소리 듣고 그러면 본인 성격에 못 살잖아. 오래 그런 거예요? 나가는 삼재가 본인한테 되게 그렇게 들어와요. 사람으로 인해서 망신이 들어올 것 같고. 아무튼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게 큰 애도 어찌됐든 나가는 삼재잖아, 소띠. 그래서 엄마하고 그쪽 여자들 그쪽 애가 약한 게 아마 두드러질 거예요. 그런 쪽으로 몸으로 두드려 맞을 거고. 궁금한 거 물어요, 또. 혹시 남편 쪽에 네. 그 지금 이렇게 조상분들? 네. 조상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3년 내로 한분 돌아가신 분 계실 거예요. 주초상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여파가 굉장히 남편한테 데미지가 클 거예요. 괜찮은지 안 괜찮죠? 조상님들 상태가. 누구누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쪽에 큰어머님, 둘째 큰어머님, 그 다음에 첫째 큰어머님, 큰아버님이요. 봐요. 큰어머니, 큰아버지는 다내 부모자거든. 남편 고향이 어디예요?
남편은 서울이고요. 아버님은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예, 경기도 광주 쪽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들이 다 그쪽에 사셨던 거예요? 초반에 아니요, 다 그쪽에 사셨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고 다 이제 연세 있으셨을 때 제가 만났을 때는 한 분은 머리가 아파서 돌아가신 거 보면은 뇌종양인지 아니면 머리가 깨져서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뇌 쪽에 예, 저 둘째 큰 어머님 먼저 돌아가신 분이 아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주가 굉장히 효자예요. 그리고 귀한 자식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신의 손이 귀한지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귀한 자식이라고 네. 나와요. 남편이 그건 뭐냐면은 선대 할머니들이 공들여서 낳은 자식임에 분명할 거예요. 남편분이 네. 그러니까 전시기주님이 지금 우리네 같은 데 만나서 아이들을 좀 촛불을 켜주어라 좀 빌어줘라 그리고 또 뭐 돌아가신 큰아버지 큰어머님들 이렇게 말씀 들으신 게 네. 이제는 전시기주도 그렇게 조상들 섬기고 불 밝히고 살으라는 때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알게 되시고 그리고 진작부터 알았잖아요. 그리고 시기가 또 적절하게 또 집안에 또 어른들이 또 세 분이 그렇게 자꾸들을 네. 하시고 또 아이도 다 자기가 낳았지만 어떻게 보면 막내 너무 잘 났어. 얘는 그런 것만 잘 잡아주면 굉장히 크게 되거든. 막내 너무 잘 될 거야. 그렇게 그런 것만 초장에 이렇게 잡아주면은 네. 걔는 나이만 알고 생년월일은 내가 모르지만 천인간 만인간을 갖다가 지가 밑에 휘둘러야 되는 애거든. 부하로 둬야 되는 애거든. 아. 그러니까 저 지금부터 이렇게 빌면서 잘 키우면은 정말 잘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시기주님이 조상을 섬기는 게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런 쪽도 아시게 되고 이런 쪽으로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때가 됐다고 네. 보여져요. 그리고 남편은 굉장히 귀한 자식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장손은 아니잖아. 네. 장손은 아닌데 귀한 자식이래. 근데 남편이 하는 일이 시원찮지는 않거든. 괜찮거든. 무슨 일이야 남편은? 축산업이요. 어떤 거? 그 마장동. 장사? 예, 돼지 부산물 장사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 사업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대로 이렇게 똑부러지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날고기를 계속 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좀 맞나요 직업이? 직업이 많고 아마 그걸 떠나서 네.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선해요. 선한 사람이에요. 분위기도 잘 맞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긴 하지만 아들 같잖아. 남편이라기보다는 아들 같잖아. 근데 승질머리 가끔 삔도 돌 때는 적당하게 건드려야 되고 사람은 그만하면 됐지. 그리고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내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 사업하고 내 장사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좀 빌고 사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빌어주고 사세요. 그리고 막내는 정말 너무 당신 스스로가 아마 우리도 늙고 아이들은 더 커올 거잖아. 네. 정말 자기가 전시기주가 잘났다. 이놈 정말 내가 잘났다. 그 소리 나올 거야. 난 정말 크게 보인다. 뭐 요즘에 핫하게 뜨는 정치인 중에 여자 중에는 뭐 박영선인가? 뭐 이런 급 한때는 뭐 나경원 의원도 한때는 발언을 했지만 그런 급이야. 정말요? 기집애가. 그러니까 좀 많이 빌어주고 사세요. 네네. 그럼 그 빌어주는 게 그럴 거는 네. 그 자기한테 그 빌어주라고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상담을 하셨을 거 아니야. 마장동이면 왕십리 쪽에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신당동 쪽에도 우리네 같은 데가 많이 있고 네. 한번 그런 곳에서 상담하셔가지고 뭐 비용 같은 것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그 좋은 거보다는 돌아가신 분들 어찌됐든 큰어머님들 큰아버님들은 부모님이니까 네. 그분들 천도가 어떻게 보면 더 급한 거죠. 한번 정성 좀 드리고 살아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그 이제 저희 아빠가
약간 이렇게 제사를 잘못 지내드려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제가 백중기도인가 그거를 좀 마음에 걸려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도움이 되시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거는 봐요. 그거는 나는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의무라고 봐요. 그마저도 안 한다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전식이주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보니까 부모들 마음 자리 이제 본인도 네. 아시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못하지만 근데 남동생이 있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제 여동생 있어요. 남동생은? 남동생은 없어요. 남자 형제 자체가 없고 그냥 딸만 둘이라고? 딸만 셋. 자기가 큰딸이야? 둘째? 제가 둘째. 둘째? 큰딸이 노릇을 못하는구나. 그 백중에다가 아니 네. 아들이 꼭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제 바로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유산이 됐대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분명히 있어서 아들놈이 네. 아들놈을 못한다 소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없다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갈 날이 오겠죠. 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렇게 또 이런 모속적을 하면서 신도 보고 귀신도 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귀신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는 말 있죠? 네. 정말 제사밥 잘 얻어 드신 귀신들은 정말 때깔 좋습니다. 제사밥 못 얻어 먹은 귀신들은 정말 초라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다 죽을 거예요. 죽어서 네. 깨우치지 말고 지금부터 돌아가신 내 부모님부터 잘 섬기자. 아, 네네. 그것도 제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효자 자손한테는 꼭 효자 자손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효를 하면은 내 자식들도 나한테 효를 한다는 겁니다. 아, 네. 또요, 궁금한 거. 다 얘기해줬지? 예, 거의, 예, 말씀하셨어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예 여기 성동구 마장동이에요. 마장동 남편이 그쪽에 있고 사는 곳도 그 네, 마장동. 예. 아, 그래요. 나중에 지금 뭐야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뭐야 용군 삼촌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덕천왕 네. 석정이라고 쳐보면 아마 번호는 뜨니까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뭐야 막내 잘 키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요. 예.